싱글이의 TV. 매주 금요일 한 주간 유저들의 사랑을 받은 게임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한글의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입니다. 이번 주 역시 굵직한 신작 게임들의 출시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과연 순위에는 어떤 변동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0위는 NHN 엔터테인먼트의 프렌즈 파포 카카오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프렌즈런의 흥행 돌풍으로 다시 한번 카카오 IP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카카오 프렌즈 시리즈의 첫 게임인 만큼 프렌즈 팝도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9위는 웹젠의 야심찬 신작 더비스트가 차지했습니다. 뉴오리진 이후 웹젠의 첫 모바일 게임인 만큼 기대도 컸었는데요. 다행히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정식 출시한 뒤 첫날 구글플레이 인기게임 4위를 기록하고 9일 기준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건 돌파 및 인기게임 5위를 기록하는 등 초반부터 승승장구 중입니다. 6월 둘째 주 헝그리 모바일 게임 신이 탑10 이번 주 8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세븐나이츠가, 7위는 카카오 게임의 원포 카카오가, 6위는 슈퍼셀의 클래시 로얄이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5위는 스네일 게임즈의 도모 전쟁은 도안이면 모입니다. 화끈한 타이틀만큼이나 게임 순위에도 화끈하게 등장했는데요. 최대 1000대1000의 대규모 전투가 특징이며 출시 이후 인기 순위 10위권을 유지하며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4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모드의 마블입니다. 세븐나이츠와 함께 장수 게임의 인기를 입증해주고 있는 게임인데요. 과연 모드의 마블의 인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 3위는 출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승승장구 중인 YD 온라인의 천국 무한생태전입니다. 지난 9일 출시 후 첫 업데이트를 실시했는데요. 보스를 소환해 연합원들과 함께 토벌의 보상을 얻는 연합보스가 업데이트되었으며 노수, 정봉, 화흠, 악진 등 캐릭터 8쪽에 대한 육성 진화 캐릭터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인기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업데이트도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천국 무한생태전의 질주 계속해서 이어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위는 지난주에 이어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의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가 차지했습니다.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는 일본산 게임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억 부가 팔린 인기 만화 원피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원작의 감성을 모바일에 그대로 이식해 한 편의 만화를 읽는 듯한 느낌을 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둘째 주 대망의 모바일 게임 1위는 어떤 게임이 차지했을까요? 바로 넥스트 플로어의 프렌즈런 포 카카오가 차지했네요. 지난 5월 17일 출시해 현재 구글 플레이 게임 최고 매출 15위, 인기 게임 2위 및 애플 국내 앱스토어 게임 최고 매출 7위를 기록하며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프렌즈런이 드디어 첫 업데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성냥팔이 무지, 병정튜브, 연금술사 어피치 등 신규 프렌즈 3종이 추가돼 총 29종의 프렌즈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두더지 광산과 달빛의 숲 등 신규 스테이지 두 곳을 공개했습니다. 장기 집권체제를 붙여가고 있는 프렌즈런, 프렌즈팝을 넘어서 캐주얼 게임의 국민 게임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에는 카카오 게임이나 넷마블 게임이 약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순위에는 조금 더 다양한 게임들이 차트에 올라 풍성한 재미를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둘째 주 헝그리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 순위도 꼭 확인해주세요. 헝그리의 TV